거야. 안녕, 난 나영이야. 나 오늘 아주 좋은 선물 받았어. 뭐냐면 이거는 희진이 언니가 멋졌어. 우와, 예쁘다. 작아졌다고? 나의 입으래. 효진이 언니는 작아진 옷을 다 나한테 줘. 우와, 예쁘다. 언니 고마워. 이거 봐라. 우와, 공주 옷이다. 우와, 예쁘다. 예쁘네. 엄마, 제가 입을래요. 나한테 드레스가 생기다니. 봉구바빠, 나 어때? 우와! 나영이 예쁘다. 사람들이 나영이 보면 진짜 공주님인 줄 알 거야. 정말? 공주만 맛없이요. 여러분, 전 나영 공주예요.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요. 그래, 나 이걸 꼭 어린이집 갈래. 드레스 입고? 어린이집에? 하긴 나영이가 드레스 입은 거 보면 친구들이 다 예쁘다고 부러워할걸. 엉엉. 하지만 어린이집에 드레스 입고 가면 많이 불편할 텐데. 친구들이랑 뛰어놀기도 힘들고 화장실에서도 그렇고. 에이, 괜찮아. 조심하면 되지. 그걸 입고 가겠다고? 나 이거 입고 갈 거예요. 안 돼. 어린이집에서 누가 드레스를 입고 가? 빨리 싫어요. 가서 갈아입어. 빨리 가서 갈아입어, 얼른. 싫어요. 그럼 너 어린이집에 가서 불편하면 뭐든 모른다. 네. 이 드레스 망가져도 난 모른다. 네. 가자. 예스. 드레스 입고 출발. 안녕. 안녕. 얘들아, 나 좀 봐. 어? 너 드레스 입고 왔네? 응. 나 예쁘지? 오늘이 네 생일이야? 아니. 근데 왜 드레스를 입었어? 그냥. 예쁘지? 응. 뭐야, 친구들이 내 드레스를 자세히 보지도 않네. 이렇게 예쁜데 예쁘다는 말도 안 해주네. 다들 너무해. 기분 나빠. 우리 바깥놀이 나가자. 자, 한 줄기 차서 해요. 어? 치마 때문에 넘어졌어. 나영아, 빨리 와. 힝, 내가 제일 꼴찌야. 난 바깥놀이 시간이 정말 좋아. 친구들이랑 뛰어놀면 진짜 신나. 그런데 오늘은 드레스 때문에 조금 불편하네. 수정이가 등산놀이를 해.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나영이도 도전. 어? 치마 때문에 잘 안 되네. 그래, 공주님은 우아하게 그네는 타자. 어? 근데 좀 불편하네. 뭐지? 아이 참, 드레스. 너 나 힘들게 할래? 지금은 숨바꼭질 시간. 꼭꼭 숨자, 빨리빨리 숨자. 정민아, 나 찾아봐라. 찾아봐. 잡히면 내가 술래야. 빨리빨리빨리 뛰어.
넘어졌어? 네, 치마가 너무 길어서 그랬나 봐요. 나영아, 일어나 봐.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어우, 아프고 창피해. 이게 다 드레스 때문이야. 어? 나영이 드레스에 찢어졌다. 아잉, 속상해. 나영이 손 좀 씻자. 드레스는 찢어졌지만 그래도 다친 데가 없어서 다행이야. 선생님, 저 화장실 갈래요. 그래? 선생님이 도와줄까? 아니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드레스가 변기에 빠졌다고? 응. 어우, 저런. 나영이 드레스 입고 오면 공주님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꼬질이 됐네, 꼬질이. 옹옹. 공구. 미안, 미안. 옹옹. 나영아, 내 지퍼 열어봐봐. 왜? 이거 내 옷이네? 드레스가 불편할까봐 내가 가져왔지. 우와, 역시 바바야. 나영아, 얼른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아. 알았어, 고마워 바바. 드레스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 정말 정말 편해서 막 날아갈 것 같아. 이제 나도 신나게 뛰어놀 수 있어. 등산놀이도 씩씩하게 할 수 있고 미끄럼틀도 씽씽 빨리 탈 수 있지. 그럼 드레스는 이제 안 입을 거냐고? 드레스는 나중에 내 생일 파티 할 때 입을 거야. 찢어진 데는 엄마한테 예쁘게 고쳐달라고 해야지. 역시 어린이집 올 때는 이렇게 편안한 옷 입고 오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 그렇지, 봉구 봐봐. 안녕, 난 봉구야. 나 지금 아주 무시무시한 책을 보고 있어. 제목은 와! 아! 어? 봉구 놀랐어? 미안해, 봉구. 괜찮아. 나 좀 무서운 책을 보고 있었거든. 엉엉. 도깨비가 나온 책이네? 에이, 하나도 안 무서운데? 도깨비 얼마나 무서운데? 도깨비가 내 꿈에 나오면 어떡하지? 봉구, 너 좀 겁쟁이구나? 겁쟁이? 나 겁쟁이 아닌데? 나 용감한 봉구인데? 알았어, 봉구 봐봐, 우리 놀이터로 가자. 엄마가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밤을 주셨어. 아, 내가 문제 낼게. 낮은데도 자꾸 밤이라고 하는 것은? 밤! 이거 먹는 밤! 딩동댕동! 내가 무서운 문제 낼게. 무서워? 응! 재밌겠다. 잠깐만! 봉구는 겁이 많으니까. 자,
귀마개 하면 무서운 얘기 안 들릴 거야. 이제 해봐. 밤에 잘 때 옷장문을 열고 자면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돼? 귀신이 네 옷을 입고 밤새도록 돌아다닌대. 그래서 아침에 네 옷을 잘 보면 좀 구겨져 있을걸? 정말? 응! 네 옷도 아침에 구겨져 있던 적 많아. 에이, 별로 안 무섭네. 귀신이 내 옷을 입고 다닌다고? 치, 거짓말! 말도 안 돼. 자기 전에는 깨끗이 씻고 로션도 발라야지. 톡톡톡, 예쁘지? 그런데 자꾸 정민이가 한 얘기가 생각나. 밤에 잘 때 옷장문을 열고 자면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돼? 귀신이 네 옷을 입고 밤새도록 돌아다닌대. 정말인가? 잘자. 그런데 불 끄니까 더 무서워. 내 방인데 왜 이렇게 무섭지? 왜? 잠이 안 와? 아니, 봉구 무서울까 봐. 너 아까 도깨비책을 보고 무섭다고 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나 이렇게 불 환하게 켜면 잠 못 자는데. 에이, 잘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밝은데도 옷장 귀신이 오면 어떡하지? 봉구, 내가 너 안아줄게. 그럼 무섭지 않을 거야. 난 괜찮은데. 휴, 봉구를 안고 있으니까 조금 낫네. 그래도 자꾸 귀신이 생각나. 나영아, 왜 불 켜고 자? 그러다가 눈 아파져. 안 돼요, 엄마. 불 끄지 말아요. 왜? 불 끄면 무서워요. 무서워? 난 엄마한테 귀신 얘기를 했어. 엄마는 옷장 귀신 같은 건 없대. 그랬구나. 나영아, 옷장 귀신 절대로 없어. 걱정하지 마. 정말 없어요? 없어. 다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야. 왜 그런 무서운 얘기를 지어내요? 옷정이 안 하고 잘까 봐 그렇겠지. 옷정이 잘하고 옷장 문 꽉 닫고 자라고. 나이 지금도 무서워? 혼자 잘 수 있겠어? 혼자 잘게요. 와, 역시 우리 나영이 씩씩해. 자다가 무서우면 엄마한테 와. 네. 봉구 봐봐. 귀신이 나타나면 이 칼로 혼내주겠다.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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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나타나면 이 호루라기를 불어주겠다. 우와, 그럼 귀신이 꼼짝 못하겠네.
이게 다가 아니야. 귀신이 옷장 문을 열면 우와, 그물이네. 저렇게 그물로 귀신을 잡게 해놨다고. 우와, 대단해. 근데 봉구, 너 귀신 무섭지 않아? 뭐, 좀 무섭긴 하지만 나영이를 위해서라면 귀신도 잡아야지. 나 용감한 봉구잖아. 엉엉. 맞아. 봉구빠빠 잘자. 나영아 잘자. 잘 잤다. 어? 바바랑 봉구가 늦잠을 자네? 옷장 귀신이 왔는지 한번 볼까? 귀신 대신 내가 잡혔다. 봉구바바, 너희들 덕분에 잘 잤어. 나 이제 귀신 같은 거 무섭지 않아? 봉구바바 고마워. 앞으로 더 씩씩한 나영이가 될게.